타임머신 소동. 케케, 또 뭘 만들고 있는 거야? 타오구나. 죽구나 하러 가세. 날씨가 진짜 좋다네. 오늘은 못할 것 같아.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었거든. 타임머신? 응.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계를 발명 중이야. 오, 그런 기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대단하다, 키키. 근데 계속 실험이 실패하고 있어서. 실패? 이 부분에 필요한 시간 여행 에너지가 부족해.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우와, 아쉽다. 시간 여행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나가서 공이나 차세나. 미안, 난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 오늘은 나 빼고 할래. 그러겠나? 다옥은 우리끼리 나가세. 그래, 무무. 허짜자자자자, 하야, 아뵤! 어떤가, 나의 강력한 슛이! 오른쪽으로 올 줄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 그렇구나. 키키가 타임머신을 만들다가 실패했구나. 타임머신이라는 게 가장 기나한 기계인가? 무리한 발명일세. 얼마 전에 시간의 조화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신성님들은 도술로 시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알이라는 걸 만들 수 있대. 시간의 알? 응,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적혀 있었어. 그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닐까? 짜잔! 정의의 사자 메뚜기 슈링맨이시다! 거기 서라! 앞당겨라! 서라! 안 가자! 거기 서라! 야, 니들도 같이 하자! 우와하하! 그러자! 좋았어! 얼른 와라! 샤오밍하고 포리는? 우린 올라가서 숙제나 할 거야! 포리! 무무! 너도 악의 무리가 돼보는 건 어떠냐? 이 슈잉님이 무찔러주지. 뭐야! 이 무무님들어 악의 무리! 됐네, 이 사람아! 할 수 없군. 너희들 악의 삼형제 받아라! 정의의 광선! 나의 정의의 광선을 받아라! 야! 차! 큰일 났다! 부엉할머니 꽃병이 깨졌어! 큰일 났다고! 타오! 너! 이제 어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쫓아오다가 꽃병을 깼잖아. 뭐라고? 슈잉, 네가 돌아서 다 깬 거잖아. 얘가 생사람 잡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펭수, 너희들도 봤지? 슈잉이 광선 쏘려다가 꽃병 떨어뜨리는 거. 내가 봤. 야, 게임기. 내가 봤는데 뒤에서 쫓아가다가 타오가 꽃병에 부딪혔잖아. 뚱팽, 너도 봤지? 만화책, 게임기 다 내놓을래? 타오가 그랬죠. 말도 안 돼! 펭수, 너희들마저. 타오가 구럭신선님이 찾는다네. 구럭신선님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테다. 기다려라! 마음대로 하셔. 구럭신선님! 구럭신선님! 어디 가셨지? 불러낸 무무도 보이지 않고.
이게 뭐지? 와, 이건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적혀 있었어. 우와, 이거야. 이게 시간의 알이 분명해.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도저히 모르겠네. 케케! 케케! 어? 이걸 봐, 케케! 이건 시간의 알이야. 이게 시간 여행의 에너지가 될 거야. 시간의 알? 근데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그건 아무튼 한 시간 전으로 날 보내줘. 급하다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아, 그리고 마음대로 확성기도 좀 빌려줄래? 마음대로 확성기는 왜?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진실을 밝힐 테다. 기다려라. 마음대로 하셔. 맛 좀 봐라, 슈잉. 지가 무슨 수로 밝혀내겠어? 맞아. 금방 오네. 슈잉, 너의 거짓말은 곧 탄로날 거야. 또 그 소리냐? 증거라도 있어? 샤오린, 부왕 할머니, 이리 와보세요. 아니, 누가 이런 것이냐?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타오가 그랬다고요. 그치, 펜스? 네, 맞아요. 타오가 그랬어요. 그랬죠요. 너희들 정말? 좋아,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할머니, 이 사진들을 보세요. 아니, 이 사진은? 슈잉, 이놈 짓이구나. 할머니, 슈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요. 너무해, 너희들. 이게 사실이렸다. 할머니. 이 녀석들, 당장 벌로 손들지 못해. 꽃병을 깬 것도 모자라 친구까지 모함을 해. 구록신선님? 너희들 혹시 시간의 알이라는 구슬을 보지 못했느냐?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사라졌구나. 뭐야? 무무는 밖에 있지도 않잖아. 대체 누가 불렀다는 거야? 둘이잖아. 구록신선님, 여기 계셨네요. 저 찾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다들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지? 넌 누구야? 내가 또 있잖아.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구록신선님의 시간의 알을 이용해서 과거로 오게 됐어요. 타오, 너의 심정은 알겠다. 하지만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잘못된 행동인 법. 그치만... 어허! 부엉 할머니,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댄 타오도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록신선님. 타오,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벌 써도록 해라. 네. 니들은 손 안 들고 뭐 하고 있어? 벌 받는 것이 다 끝나면은 내 미래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시간의 알은 압수다.
지금 타오가 돌이 된 것처럼 시간을 잘못 움직인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알겠느냐? 네. 헤, 쌤통이다. 뭐라고? 슈잉, 너는 더 나빠요. 친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슈잉, 너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다. 예! 저희는 괜찮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야. 예! 맨날 우리는 이런 역할이야. 그럼 지금의 타오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두 명도 벗겨진 셈이네. 그런가? 그런데 미래에 내가 벌을 서고 있으니까 너 때문이잖아. 좀 기분은 이상한 걸. 내가 뭘 지사하게 몰래 사진 찍기냐? 두 명을 씌운 게 누군데? 얘들아 그만해. 진실을 밝힌다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건 잘못이에요. 물론 친구한테 누명을 씌운 슈잉이 더 크게 혼이 나야겠지만요.